국내 유일의 분기역인 KTX 오송역 이용객이 연간 8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역 개통과 함께 발전을 기대했던 오송 지역은 10년 넘게 정체에 머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KTX 오송역 연간 이용객이 올해 말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2010년 첫해 16만여 명에서 만 9년 만에 5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국 51개 고속철도역 중 9번째 기록으로 행정수도 관문역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추진 중인 평택 오송 간 복북선 건설이 완료되면 오송역 이용객이 연간 1,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역 주변 지역인 오송 발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같은 기간 오송읍 인구는 정체거나 오히려 줄어든 반면 인근 세종시는 3배나 늘었습니다. 정주여건과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배후 도시로서 발전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배후 도시로서의 오송이 기능하고 이런 계획과 그런 사업 추진을 병행해 나갔어야 하는데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역세권 개발은 두 번이나 무산됐다 우여곡절 끝에 세 번째 도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21년까지 2,120억 원을 투입해 오송역 인근 70만 6천 제곱미터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역발전 전략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세종역 대항에서 이렇게 뭐 대응논리 정도의 이런 플랜 가지고는 근본적인 이게 뭐가 되겠냐. 마스터 플랜을 빨리 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을 잇는 연계교통망을 확충해 오송 발전의 잠재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